오늘은 친구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이 카메라에 담아볼 건데요. 이 카메라의 이름은 야밀입니다. 굉장히 높은 텐션과 좋은 컨디션으로 친구를 만나는 거니까요. 저의 브이로그 재밌게 봐주세요. Let's go! 여러분, 저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옷을 갑자기 갈아입고 싶었어요. 갈아입을까요, 말까요? 갈아입을까요, 말까요? 결국 옷을 갈아입어 버렸어요. 그러면 향수만 뿌리고 얼른 나가보도록 할게요. 보이나요? 제 얼어붙은 발가락들이? 여러분들은 겨울에 크록스 절대 절대 노노해요. 만났어요. 제 친구예요. 야, 빨리 인사. 빨리 인사해줘. 빨리. 제 친구는 초상권이 없어요. 안 해도 된다. 빨리 말씀드려. 아, 모자이크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피자를 먹으면서 그 다음에 뭘 먹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어, 갈 수, 줄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씩 쏜 거야. 아, 근데 여기 그거 알아? 딸기잼 주는 거. 그럼 저희는 피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실게요. 저희는 여태 여기에 이 딸기잼을 뿌려 먹었었는데 여기가 아니라 빵 끝에 하는 거라고 방금 사장님께서. 아이, 바보. 미안해. 미안해, 야미라. 어, 진짜 빨리 먹는다. 이렇게 속도가 느려졌네. 원래 급하게 먹는 스타일 아니야? 네가 진짜 빨라졌어. 너가 느려졌어. 너가 원래 진짜? 한 10분 먹었거든? 야, 그건 아니야. 지금 시작한 지 너. 지금 시작한 지 4분밖에 안 됐어. 두 번째 식사.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여줄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찹쌀, 그치? 그냥 찹쌀 한 맛. 아, 이 노래가 되게 약간, 뭔가 약간 신나는데 발랄해. 너 왜 짜증나는 줄 알아? 짜증나. 응. 그럼 저희는 맛있게 먹고 올게요. 안녕. 인사해줘. 짜잔. 아니, 이거 맞는 거지? 야, 이거야? 자, 내가 지금 먹을 음식은 이거야. 귀엽짱? 큐트. 귀엽긴 하지. 오늘 저랑 같이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구려요. 아,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굿굿. 내가 예뻐. 내일? 내가 내매추 해줄게, 내매추. 내일 메뉴 추천. 내매추. 내일 뿌링클. 어, 그럴까? 그래야겠다. 야, 솔직히 뿌링클 먹어줘야 돼, 주말엔. 아, 맛있겠다. 그럼 저는 이제 집으로 갈게요. 안녕. 저는 지금 스카이 캡슐을 타러 왔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바다관람? 바다관람이라 해야 되나? 가시죠. Let's go. 제 쌍둥이랑 같이 있는데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착한 언니죠?
나 지금 되게 관광객 같지? 와! 야호! 어떡해. 너무 예뻐. 진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행복해. 오늘 저는 스테이 캐치를 탔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난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완전 무장했어. 엄청 귀여운 모자를 갖고 왔는데 쓰려고 딱 이 룩이랑 이불로 갖고 왔는데 집에서 들고 오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왜? 힘들어. 부산에 온다면 여기를 진짜 와보라고 해주고 싶어요. 진짜 추천. 오, 지금 군대 쪽에 왔는데 아직 살짝 무서워요. 플로리드 이 세간대로 돼 있는 이거 방파제에 항상 있는 이거 이름 뭔지 알아요? 저는 저거를 항상 어릴 때 부산 살 때 저걸 코끼리라 불렀어요. 좀 전에 이모가 진짜 명칭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운 이름이었어요. 이름 뭐였지? 테트라포드. 맞아, 테트라포드래요 저게. 22살이 되어서 알게 됐습니다. 정복이 듣기가 힘드네. 정복은 기름장이지. 오늘 저는요, 가족들이랑 춘천에 닭갈비 먹으러 갈 거예요. 갑자기 닭갈비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이렇게 여행 당일치기 춘천 여행 계획이 잡혔습니다. 예, 맛있게 먹고 올게요. 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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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갈비 진짜 맛있어요. 고구마 좋아. 나 머리카락 색깔이랑 닭갈비 색깔이 똑같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저는요, 감자빵 먹으러 간대요. 두 번째 식사. 귀여운 감자빵. 감자빵이랑 하나. 니 감자 뭐 봤나? 뭐 봤다. 맞나? 나 할 거예요. 오늘은 약간 먹방 여행인가 봐. 먹방 여행인 걸로 합시다. 어디서 오셨어요? 멀리서 왔어요. 뭐라고요? 멀리서. 멀리서 오셨어요? 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비 오면 비 세고 눈 오면 눈 세요. 최고. 제가 어디에 와 있냐면요, 수목원에 왔어요. 저희는 수목원 산책을 하러 왔답니다. 이거 보세요. 짜잔. 가을인가봐요.
원추리 인대표? 야생화 언덕.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이런 거 못 참죠. 저는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두 번째 식사. 저녁은 막국수랑 편육이랑 감자전을 시켰고요. 배가 타실 것 같아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먹방 여행은요, 막국수로 저는 끝을 내고 집에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는 춘천 여행이었어요.